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 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중에는 한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든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을 바탕으로 미국 이민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 투자이민 투자자와의 상담과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실사, 듀 딜리전스를 주제로 토끼굴에 들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주로 리저럴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투자이민에 있어서 투자자가 주의 깊게 실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주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마지막으로는 리저럴 센터에 관한 실사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중에서 한국에서 간접 투자이민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이주업체에 관한 실사를 시작으로 제가 17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